2017 고의 모의고사 11월 38번 들어가자. 원래 문제는 문장 삽입하기였는데 원래 들어간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 but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갔던 자리인데, 자 이걸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장 넣기 또 나오기는 그렇고 순서 문제 나올 수는 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외쪽으로 above 조금 이 과거 완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어법으로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글은 아니야. 오히려 그 외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용일치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1996년 건설 노동자들이 한 장소를 치웠을 때 in downtown Athens, 아테네 시내에 있는 한 장소를 뭐를 위해서? Foundations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현대 미술, 새로운 현대 미술 박물관의 어떤 기초를 위해서 그 아테네 도심지에 있는 한 장소를 치웠을 때 그들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큰 건축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그 건축물 밑에 설명하는 현재 분사지. 자, 근데 그 건축물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On the bedrock. Bedrock 하면 어떤 기반함. 그 기반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건축물의 흔적을 발견했대. 자, 그러면서, 자, 요게 이제 그 단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똑같은 장소. 자, 그래서 이 한 빌딩이 had occupied. 이 똑같은 장소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똑같은 장소가 바로 위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순서의 단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차지한 게 지금 이렇게 뭐, 치우고 막 이런 것보다 옛날이 있었던 일이잖니. 그래서 요거 과거 완료인 거 요것도 잘 체크하고. 근데 그 똑같은 장소를 some 2,500 years earlier. 이게 뭐야? 대략 2,500년 전. 그치? 2,500년 전에 이 똑같은 장소를 차지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관계부사다. 그 2,500년 전에 it was part of Udid Sanctuary. 그것은 일부였습니다. 자, 어떤 일부? Udid Sanctuary. Udid Sanctuary 하면 이게 신전인데, 아, 이거를 보니까 이게 아마 저기 해설서에 있는 숲이 우거진 신전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Udid가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 숲이 우거진 이런 뜻도 있고 목재로 된 이런 뜻도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목재로 된 이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선생님 그렇게 해석을 할게. 자, 그 목재로 된 어떤 신전의 일부였습니다. Outside the original city walls, 원래 도시 성벽 바깥에 있는 신전은 그 원래 도시 성벽 밖에 있었나봐. 그리고 또 어디 있었냐면 on the banks, 뱅스가 뚝이지. River Ilissus의 강에 그 뚝에 있는 그러한 나무로 된 신전의 일부였을 때. 자, 그러면서 그 발굴이 uncovered, 드러냈습니다. 어떤 유적들을. 어떤 유적들이냐? Gymnasium, 어떤 체육관, 레슬링 경기장, 그 다음에 탈의실, 그리고 목욕탕과 같은 어떤 유적들을 드러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자,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지. 이것은 had been a place, 장소였습니다. Athletics, 어떤 운동 경기와 운동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이제 왜 체육관, 레슬링 경기장, 탈의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걸 가리키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있다. 그런데 이건 또 관계부사 들어갔어. 이 관계부사는 place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젊은 남자들이, 아테네의 젊은 남자들이 훈련했었습니다. To become soldiers, 군인과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었댔다. 자, 근데 원래 이제 문장 넣기는 이거였지. 하지만 이러면서 It was more than just a center. 그것은 단지 중심지 이상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향상을 위한 중심지 이상이었다. 그럼 뭐야?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겠지. 단지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였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잖니. 그 고고학자들이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장소들 중에 하나를. 그 모든 서구 유럽의 어떤 지적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래. 그래놓고 이 원과 사이트가 동격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장소래. 어떤 장소? refer to, 언급되어지는,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장소래. 그 역사의 가장 뛰어난 철학가들에 의하여. 자, 그러면서 그게 뭐냐? 구체적인 얘기로 the Lyceum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의 Lyceum이었대. 근데 그것이 세계의 첫 번째
대학이었단다. 그러니까 세계 첫 번째 대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시움을 발견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어법 문제 뭐 과거 완료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아 글쎄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법으로 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내용일치 그리고 이제 순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순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새로운 공사를 하다가 어떤 건물의 흔적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단서지. 그 똑같은 장소에 한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 건물 발굴팀이 발견한 게 뭐 체육관, 레슬링 경기장, 탈의실, 목욕탕 이런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발굴한, 그지? 발굴한 이 유적, 이것이 뭐였다? 장소였다는 거야, 그 장소가. 앞에 이 문장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게 운동 경기와 운동을 위한 장소였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젊은 아테네에 사는 남자들이 훈련했다는 거야. 군인과 어떤 뭐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단지 신체적 어떤 향상을 위한 곳만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뭐였는데 하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야.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다. 이것은 단지 신체 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시움, 세계 첫 번째 대학이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